안녕하세요.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52세 개업이사입니다. 영상이 재밌어지기 위해 병맛 편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로 사입한 곳곳을 관광하려고 합니다. 날씨 끝내준다. 야호! 제일 먼저 간 곳은 섬 중간에 있는 높은 산 정상입니다. 군함들이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와, 든든하다. 저기 구름 한가운데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거 맞죠? 무섭다. 우리한테는 의미가 있죠. 저기는 이 바지가 여섯 개가 있습니다. 옛날에 태평양 전쟁 때 모든 비행기가 저섬에서 뜨고 내려. 가이드하시는 한국 분이 전쟁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중이시다.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안 들었다. 후훗. 진이안이라는 섬인데 아 그 여섯 개 활주를 시루시마 나와서 이렇게 원자폭탄 떨어졌잖아요. 갤럭시 S22 성능 끝내준다. 잘 보인다. 사이판 받아보기만 해도 시원하죠? 하지만 현장은 무척 더웠습니다. 컴퓨터 그래픽 같은 파란 하늘과 구름 감동적! 이 고급스러운 집은 미국 이사가 사는 집이라고 합니다. 아, 이 집은 정... 집 좋다! 오! 주여! 이번에는 정글 탐험을 가보자. 곳곳에 원주민들의 집이 나무 사이에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특징이 동남아 가면 배지떼기. 아, 누구자도 가야지. 아, 원주민이니까 냉장고가 없겠다. 냉장고 다 있지. 차가 너무 흔들립니다. 길거리에서 뭐 과일 한 개 팔으려고 왔달라고 한다가 난리잖아요. 아니, 그냥 달려. 애기들 내세워가지고 애들이 여기 고르락 내리락하는 차 있잖아요. 원주민들의 삶은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번 코로나 때 많은 지원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곳엔 코로나 환자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번에는 안 되겠지만 나중에 될 거예요. 이 네 개 부족 피가 25%가 석회와 땅을 연구 소유할 수가 있어. 네, 우리는 원주민 아니잖아요. 배금도 안 되는 거. 꿈땡이 있는 집이 베네스가 매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옴. 이곳은 사입한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산타 루데스 성당입니다. 이것이 거대한 하나의 나무라고 합니다. 나무 멋지다. 이걸 따기가 조금 애매하네. 방문한 한 집에서 과일을 먹게 해줍니다.
야자나무 밑에서 포즈를. 해변가의 특이한 지형에 왔습니다. 처음 보는 독특한 자연의 모습에 감동. 야자 껍질이 버려져 있군요. 이건 꼭 사람 얼굴 같군요. 현재 썰물 때라서 물이 빠진 상태입니다. 파도가 제법 사나워 보입니다. 해삼 발견을. 이거 홍해삼이에요, 홍해삼. 해삼 중에서 고급 해삼. 이런 거. 이런 거 다 해삼이란 말이야. 집게인데. 아주 작은 물고기와 소라들이 보이는군요. 저 뒤에 파도 높이 솟아오른 거 보이시죠? 슬슬 밀물로 바뀌는 듯 합니다. 무섭다. 신기한 해초들이 있습니다. 뾱뾱이 같다. 사진으로 찍으면 그냥 멋있는 모습이지만 파도가 치는 모습을 보니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진은 정말 잘 찍었죠? 또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호텔 뒷마당에 있는 애플망고나무 주변의 과일들이 왕창 떨어져 있어서 그냥 주워와서 씻고 먹었습니다. 이제 낙조를 기다립니다. 사이판의 낙조, 정말 장관입니다. 멋지다!
해폭발? 아, 너무 멋지다! 밤에 밖에 산책을 나갔는데 어제 그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녀석은 나를 보고도 신경 안 쓰고 우아한 자태로 그루밍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타난 게 아마도 누군가가 밥을 주는 것 같은데 나를 그 사람으로 착각하고 달려온 듯하다. 고양이의 털은 너무 부드럽고 깨끗했다. 같이 놀러 온 친구들도 고양이를 보고 너무 좋아했다. 수컷이구나. 중성화는 안 했네. 어쩜 이리 이쁘게 생겼을까? 저 멀리서 들려오는 무엇인가의 소리에 살짝 신경 쓰이는 눈치. 자, 이제 들어갈 시간이야. 내가 가고 나면 너 심심하고 외로울 거지. 굿 나이트. 오, 맘 아프게 왜 쫓아오니? 문득 녀석을 한국에 데려가면 어떻게 될까 상상해보았다. 먹을 것을 안 주어도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다니. 오롱이는 갑자기 일어나더니 저 멀리 어둠 속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안녕, 내일 또 보자. 넌 아까 그게? 미안하다. 먹을 것을 준비 못했다. 너 혹시 들겠니? 너무 부담스럽다. 누가 챙겨주는 사람은 있고? Hey human, no food. 지금 다 지치 않고 하셔야지 또. Bab enjumion nan ganda. 먹을 거 주는 누군가인 줄 착각한 것 같아. 밥 안 주면 난 간다고. 아니니까. 걔는 뒤도 안 돌아보고 매정하게 가버렸다. 그런데 또 마주쳤다. 이봐, 좀 친하게 지내자. 아이쿠, 우리 고양이가 다시 왔다. 다시 굿나잇 하자. 내가 너 이름을 오롱이라고 지어줄게. 이제부턴 넌 오롱이야. 개와 고양이는 서로 무시하는 듯 하면서도 묘한 신경전을 벌이는 듯 했다. 우리 안 보는 건지.